우리나라도 요즘 12월이 맞나 싶을 만큼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겨울에 개나리 같은 봄꽃까지 피기도 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한파가 찾아오면서 날씨가 널뛰기를 할 거라고 합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서울 도심에 봄을 상징하는 노란 개나리가 폈습니다. 겨울이 무색하게 꽃잎을 활짝 펼쳤습니다. 지금 완전 봄날이죠. 70이 넘어 살았는데 처음 일이네. 이렇게 날씨가 따뜻한 거는. 아예 반팔을 입거나 차가운 음료를 든 사람들도 눈에 띕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은 1도였는데 낮 기온은 12도로 뛰어 평년보다 따뜻했습니다. 이번 주도 온도가 많이 올라가고 날씨가 많이 풀렸다. 사실 가을 왔나? 아니면 다시 봄인가? 12월 초부터 대체로 포근한 날씨가 계속됐습니다. 지난주 제주 서귀포와 경북 경주 등이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습니다. 하지만 목요일과 금요일에 폭우가 내린 후 이번 주말부터는 또다시 강추위가 찾아옵니다. 토요일부터는 기온이 확 떨어지고 바람도 세차게 불겠습니다. 우리가 체감하는 기온 변화가 좀 큰 시기이기도 해요. 높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음에 내려오는 찬 공기에 대한 정도가 체감적으로 춥게 느껴질 수가 있죠. 16일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질 걸로 보입니다. 다음 주는 아침 영하 16도에서 영상 8도 사이, 낮엔 영하 6도에서 영상 9도 사이로 평년 기온보다 훨씬 낮겠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12월 겨울인데 스페인은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라서 해변에서 일광욕을 즐길 정도입니다. 반면 같은 날 중국은 영하 40도 아래의 극한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기후 변화로 세계 곳곳이 이상 고온과 한파를 겪고 있는 건데 이선화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불타오르네. 스페인의 말라가 해변. 일광욕을 즐기려는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30도 가까운 더위에 지금이 겨울이 맞나 싶습니다. And it's quite dramatic what has happened here this year. 은빛 서런을 자랑해야 할 스키장도 푸릇푸릇합니다. La sensación es terrorífica porque realmente esto debería estar nevado o con hielo, pero sí que debería haber más agua de la que hay. 중국은 때이른 한파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헤이룽 장성을 비롯한 동북 지방의 기온이 영하 41도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폭설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기현상도 벌어졌습니다. 기후 재난의 원인, 지구 온난화가 첫 손에 꼽힙니다. 북극의 올여름 평균 지표면 온도가 1900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은 6.4도를 기록했단 발표도 나왔습니다. 2050년 정도면 북극의 해빙이, 여름철 해빙이 사라져서 없어질 걸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와 같이 굉장히 빠른 북극의 온난화는 그동안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현상이고요. 막을 내린 UN 기후변화협약총회에선 화석 연료로부터 전환을 꾀하자는 데는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전환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허점을 남겼다고 외신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수몰될 위기에 놓인 남태평양 국가들은 화석 연료의 단계적 퇴출이라는 보다 분명한 약속을 올해 합의서에 넣자고 요구해 왔습니다. We will not sign our death certificate. 오늘도 고열과 오한에 시달리는 지구. 그러나 인류는 여전히 손을 놓고 있습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며칠 동안 겨울 맞나 싶을 정도로 따뜻하더니 오늘은 하루 종일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강원도엔 무려 24년 만에 대설특보와 호우특보가 동시에 내려졌는데 이 오락가락 날씨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강나연 기자입니다. 아직 발길이 닿지 않은 산 곳곳에 하얀 눈이 소복히 쌓였습니다. 오전부터 많은 눈이 내리기 시작한 강원 북부 산지에는 대설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고성 향로봉 일대엔 오늘 하루 50cm 넘는 눈이 쌓였습니다. 비도 많이 오면서 호우특보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한 지역에 두 개 특보가 동시에 발효된 건 24년 만입니다. 강원도에 12월 호우특보가 내려진 것도 처음인데 강릉과 동해 일부는 12월에 비가 제일 많이 온 하루를 기록했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한 동풍류가 유입되면서 강원 영동 일대를 중심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게 됐고요. 산 정상부에 많은 양의 비들이 모두 눈으로 바뀌어 내리면서 대설특보가 한 지역에도 같이 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전국 곳곳에 쏟아진 겨울비는 내일 오전까지 계속되겠습니다. 수도권에 40mm를 비롯해 전국 대부분 1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특히 강원 영동과 제주 산지에는 120mm 이상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이번 주 중반까지는 다시 포근하겠습니다.
그러다 목요일과 금요일 전국에 눈비 소식이 있는데 그 뒤 매우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일요일부터는 다시 한파가 시작되겠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